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 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 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 6월 24일 수요일 저녁 아, 평소와 다름없는 수요일 저녁이겠습니다만 주식 투자하신 분들께는 매우 다른 하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쉽지 않은 하루 또 오늘 쉽지 않은 자리에 또 이렇게 나와주신 김영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어, 오늘 같은 날은 출연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무슨 좋은 어, 얘기를 하겠다고. 사실 뭐 어떤 말씀을 했는지. 더 드리는 게또 네. 어, 어, 어떤 조언이 될까 싶은 고민도 많이 되고요. 네. 다행히 제가 어저께 하고 오늘 이제 두 건의 자료를 썼었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발견했던 자료가 이 타이틀이 공황장애와 선택장애였었습니다. 공황장애와 선택장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연초에 뜨거웠던 분위기가 조금 많이 가라앉았다라는 거는 투자자분들도 네, 네, 네.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시장 심리가 많이 네. 위축되어 가고 있었었던 거죠 네. 어~ 그러면서 좀 시장의 에너지도 조금 고갈되는 것 같고 음. 이 상황 등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공황 장애라고 하면은 갑자기 공포를 느끼는 불안 장애의 일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투자자분들이 사실 좀 그런 어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음. 그리고 이제 지난 한 일주일 사이부터 가장들 많이 얘기했었던 것이 이제 금리가 올라서 아, 아, 네. 뭔가 이제 시장에 걱정거리가 많아졌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정말 진짜 걱정할 상황인가? 그거를 제가 이제 네. 좀다불구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결론에서 제가 얻은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음.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정말 어떤 대승, 어떤 추세적인 약세와 네. 어떤 거친 조정을 경험하는 데까지는 음.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고. 네. 대신 이제 또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천선에 대한 좀 집착을 버려달라는 라 것들을 좀 강조하고 아, 싶었었거든요. 삼천는 숫자에 대한 집착.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삼천이 꼭 지켜져야만 안전한 시장이다라고 좀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음. 보면은 오히려 오늘처럼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긴다는 라 거죠. 네. 그래서 오늘 3월 전망에서 조금 에필로그에다 제가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음. 우리가 아,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최후의 보루. 이 정도 시, 아, 어떤 지수 때는 지켜줘야 된다 음.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주식시장에서도 쓰고 뭐 외환시장에서도 네네네네. 씁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찾아보게 되면 마지노선은 최 후방이 아니라 네. 최 전선이었어요. 음. 그래서 프랑스가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독일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네. 어, 최 전선 이 독일과 접경 지역에 이 전략적 요새를 짓게 된 것이 네.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게 돼요. 시멘트 아, 때려 붙고 뭐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다 쏟아 부었고 모든 병사들을 그 요새 안에다 다 집어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전쟁에서 어렵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안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네. 실제 1940년에 전쟁이 딱 벌어지고 나면서 음. 독일은 우회를 해서 바로 8일을 진격을 하게 되고 음. 6일만에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뚫리니까 완전히 그 공황이 거죠 그렇죠. 이른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삼천선이라는 마지선, 마지노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음. 그리고 뭔가 상황이 변했을 때는 그 변한 환경에 유동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 뭐 3월 전망 자료도 있고 어제 제가 썼던 이런 내용 자료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어, 조금 조심하셔야 해될 부분과 네. 그리고 또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또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과정 음. 이거를 조금 강조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나오는 것이 조금 음. 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네네네. 않을까 싶어서 어, 출연하게 네, 됐습니다. 네. 그아 이게 정말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아주 어찌 보면 아, 좀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하도 이제 그런 의혹 내지는 뭐 질문해주신 분들이 좀 계셔서 네네. 대신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 이른바 뭐 증권사라든 무슨 기관 뭐 이런 데들이. 네네네. 아, 떨어질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 네네. 어떻게든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미들을 안심시키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아마 아, 피해식 같은 게 분명히 좀 있으실 텐데. 뭐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죠. 아, 우선 네. 어, 자산 시장이라고 하면 이거는 네. 꼭 주식 시장의 주식장에 국한되어 따라 볼 수는 없고요. 네. 시장이다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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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그 과정에 가격에 대한 변화에 사람들이 몰입을 하다 보면 음. 가격의 변화에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려는 성향 등이 좀 짙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가격으 모든 걸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주가가 3천 선을 돌파하고 음. 급등을 했었을 때 네. 우리 사회 분위기는 아 코로나도 극복이 된 거고 음. 우리 경제도 정말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야라는 네. 것들을. 어~ 전부 다 해, 그~ 합류화시켜 왔었었죠 음, 음. 그런데 이완 또 반대로 네. 주가가 이렇게 또, 퇴보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게 되다 보면, 네. 또, 시장에서 있는 여러 수급적인 데이터나 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서 전부 다 좀, 어, 그가격의 네. 해석의 하나의 이유로서 담는 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저는 물론 이제 그 생각을 갖게 되시는 거는 각자의 자유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해석과 다소 좀 음모적인 분석, 입장 등에 음. 대한 부분 등은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피로감을 높일 수밖에는 없어요. 본인에게 그렇죠. 음. 그리고 그렇게 피로감을 높이다 보면은 그게 또 투자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밖에 없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자산 시장에서의 투자, 주식도 그래 왔었고, 부동산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네. 뭐 성공을 거두셨던 분들도 있지만 결국엔 결과적으로 좀 실패를 겪게 되었다, 음. 더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왔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많은 음. 비중을 두시지 않는 쪽에 대한 것들이 더중요하다알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영현 선생님과 함께 아까 이제 두개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뭐부터 우리가 좀아 우선은 금리 먼저, 금리 먼저 말씀을 금리.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생기는 여러 오해들 중에 하나가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을 거야라는 것들을 걱정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음. 어, 금리가 올라, 어, 금융시장에는 돈이, 돈이 이동을 하면서 음. 양대축이 있어요. 음. 위험 자산인 주식과 네. 안전 자산인 채권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어, 우리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목적만을 갖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음.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번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음. 그렇다 보니까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 중에 하나가 음. 위험 자산, 즉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돈들을 많이 벌다 보니까 네. 이 돈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심리가 생겨나게 될 텐데 음.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도망칠 곳이 생겼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채권 쪽으로 그렇죠. 네. 채권이 저평가로 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가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버 시는 분들 말고 음. 뭐 이런 시장 국면에 돈을 일조 벌고 2조 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면 그 돈을 함부로 한 번에 옮겨서 음. 지킬 수 있는 대상지가 바로 채권이 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불편하게 느껴졌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음. 도망칠 곳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음. 이것을 가장 걱정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음. 최근에 채권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뉴스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네. 뭐 지난 한 2주와 3주 동안 채권형 펀드로 지금 돈이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음. 왜 이렇게 끊임없이 들어갈까.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음. 내가 들어가는 아, 무혐의자 수익이 커진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 네. 만에 하나 상황이 바뀌어서 갑자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음. 거기서 또 캐피탈 게인을 얻게 되는 현상을 양 그,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 지금 채권형 펀드로 돈이 많이 몰려요 많이 몰리고 있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 이런 현상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유동성 환경에 아. 밸런스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글로 그게 들어갔어요? 연초부터 시작됐었던 연초부터 겁니다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장기채권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네. 지금 돈들이 갑자기 더 몰려가게 되지 않느냐라는 음. 쪽으로 분위기가 해석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고민이 네. 그게 계속될 것 같다 라 싶으면 정말 주식이 잘못된다라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현상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래서 네. 요즘 뭐 금리 발작이다 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3월 전망 자료에서 5페이지에서 제가 그런 그림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네. 김영열 센터장님의 3월 전망 자료 네네네. 보여드릴 거고요. 자료에서 그리고 혹시라도, 어, 어, 작은 화면으로 보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어, 미리 페이지 앱 자료실 올려 놨으니까요. 거기서 다운 받아서 보시면서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우리가 옛날 몇년 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얘기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아, 장단기 금리차. 예, 그게 이제 경기 침체가 가까이 왔다라는 네. 하나의 전조 현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금리 역전 상황이 네. 다시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이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다라는 뜻은 네. 경기의 전망이 좋아진다던가좀 음.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네. 과거에 이 그림에서 음영 부분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음영 부분을 보시면은 네. 2007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었거든요. 음. 그랬다가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았었죠. 근데 이게 금리에 의해서 어던 것인지 아니면 금융 위기에 대한 영향인지는 조금 음. 구분 져야될 필요가 있고 네. 똑같은 현상이 12년도와 14년도에도 또 있었었어요. 금리 역전이. 그렇죠. 아니요. 네. 금리 역전이 아니라 금리 네.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아, 확대된 그러니까 게 네네.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현상이 항상 주가 하락에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정말 주식 시장이 거슬리는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네. 장기 금리도 올라가는데 단기 금리 올라갈 경우. 음. 그러니까 이 단기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는 통화정책기조가 긴축으로 바뀐다는 라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은 장기금리가 올라가지만 단기금리는 아직은 안, 올라,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음. 채권이 안전한 피난처는 아직도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어, 한달 사이, 그리고 앞으로 한 달, 한달 정도는 음. 채권이 조금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처럼 보여주게 되지만, 음. 네.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내려가게 되면은 채권보다는 주식이 여전히 매력적이야 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라는 거죠. 아, 두개다 별로인데. 그러니까 채권으로 가는 것도 별로고, <laughs> 네네네네네. 주식이 내려가는 것도 별로고. 그렇죠. 근데 아 문제는 <laughs> 네. 일정 수준의 가격 조정을 어 투자자들이 이제 견뎌야 할 이치에 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현재 시장에 또 다른 플레이어들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음. 뭔가 당근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 가격과 가격에 대한 충격과 아니면 시간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음... 근데 과연 시간이라는 부분에 과연 투자자들이 지금 참여성을 갖고 있느냐? 라는 네. 점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잘못 견뎌가고 있다는 라 거죠. 음... 그래서 어, 지금 2월 말과 3월 초에 있는 이런 가격 조정을 조금 어, 견디셔야 될 부분 등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잠깐만, 가격 조정을 좀 견뎌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네네네. 언제까지요? 우선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면은 네. 지금 주식시장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 채권이랑 비교해서 지금 주식의 매력이 약해져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무위험 이자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네.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음. 주식에, 주식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높이면 은 문제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주식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일정 수준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죠. 그건 안 됩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다음 <laughs>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을 봐야 아,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높아지면. 그렇죠. 이익 전망이 올라가게 되면. 네. 어, 순차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네네.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을 다시 느끼기 시작을 한다는 아. 겁니다. 문제는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네. 야 1분기 실적이 좋아져봐야 네. 얼마나 좋아진다고 또그 정도를 가지고 나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겠어 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데 네. 우선은 우리 상장기업들의 이익,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이 작년을 바닥으로 생각하고 이제 개선된다라고 얘기, 어, 개선될 것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만되면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무엇을 반영하냐면 22년, 23년 수익들을 끌어오기 시작하게 을될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어 문제는 그 시간을 이제 기다릴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의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음. 새로운 플레이어를 시장에 진입시키고 네. 어 이제 어떤 선순환 내지 어 판을 새로 짜게 될 것인지 음. 이제 그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현재 위치를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네 <laughs> 여튼 뭐조정 어쨌든 뭐그 올라... 기업 실적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게 아니, 다른 방법으로는 가격이 조금 더 떨어져서 사람들이 더 주식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조금 어, 투자자분들이 네. 조급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측면은 있거든요. 네. 지금 1월 이후에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소 기준 누적 순매수 규모가 한 29조 정도인데 네. 문제는 이제 연초 지수가 2,900선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3,000선대에 있는데 개인 자금이 순매수가 29조다. 네. 그럼 문제는 29조라는 돈들은 그렇게 지금 즐겁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돈들이 약간 조금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와 있는데 네. 아까 말씀을 들었었던 시간을 체크하면서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서 네. 우리가 시간이다라고 하게 되면 네. 주가는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지만 네. 그 시간에 그한 시간 측면에 있어서 도움을 줘야 하는 변수들은 네. 경제 지표는 한 달에 한번 나오고요 네. 기업 실적은 분기에 한번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는 네. 이걸 지금 못 견디시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네. 조금씩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네. 그 무거움을 받게 되던 상황에서 대외적인 아주 작은 충격이 네. 국내에서는 조금 크게 반영되는 그런 부분 등으로 볼 수가 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관만 좀안 팔아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아, 네. <laughs> 그건 아닌가. <laughs> 뭐 사실 오늘 절대 규모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네.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오늘 뭐 외국인의 매도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기관의 매도의 절대적 규모 측면으로만 보시면은 네. 오늘 거진 75포인트 가까이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수 폭만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을 것 같은데 네. 또 생각보다 보면 절대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 예전에 보면 제가 이제 급등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음. 지수의 변동폭이 커질 때 네. 이때를 보면은 주가가 크게 빠지면은 매도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주가가 폭등을 하면은 매수 측의 힘이 강한 것이다시다라고 네. 대부분들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쵸. 오늘과 같은 경우는 어~ 약간의 매수 공백 상황이 나온 거죠. 지수가 밀리고 밀리다가 3,000선이 붕괴될 것 같으니까는 음. 그동안의 저가 매수를 충실하게 하셨던 투자자분들이 네. 갑자기 스톱한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아주 쉽게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아. 올해 초에 1월 달에 코스피가 3,100 넘어서 순간적으로 3,200까지 쉽게 갈수 있었던 상황들도 보시게 되면 네. 개인이 사줬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 당, 그때 당시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덜 음. 팔았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다 좋다고 그러는데 굳이 아. 나서서 팔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매물이 사라지게 되니까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항상 음. 이런 지수의 등락 상황 등이 조금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때는 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들도 문전, 물론 문제라고는 생각되는 할 부분이지만 네. 그 동안의 저가 매수를 충, 계속 반복적으로 이행해 오셨던 네. 투자자들이. 음. 아 약간 조금 위축된 상황 등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 위축되죠. 어떻게 그렇죠. 위축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종폭이 조금 더 생기, 진행되거나 네. 상황이 조금 변동성이 커지게 될때 음. 이때부터가 더좀더 좀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돼요. 이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뭐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음. 그렇게 몇달 내내 줄기차게 정말.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음. 어 줄기차게 또 파, 팔던 곳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laughs> 근데 제 삼천선도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음. 아, 더 이상 이제는 우리도 다 총알도 떨어졌고 네네네네. 뭐 대출도 이제 뭐 힘들다고 하고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못 사겠다 이렇게 가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제 외국인 기관 여전히 별로 살 생각 없는 것 같고 음. 개인도 이제 더 이상 살 힘이 떨어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한 하락을 혹시 하는 건아닐까하는 걱정들이 지금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이제부터는 2021년의 타임테이블을 새로 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내가 뭐 지금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린다라는 쪽으로 그, 음. 그 어떤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네. 앞으로 21년과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음. 어, 쓸수 있는 그 비장의 카드를 어떤 것들을 세워둘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프레하고 시즌이 가까이 오죠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막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스프링 캠프가 열린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 시즌이 개막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몸을 끌어올려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투수들은 던지는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천천히 이제 올리게 되죠 음. 근데 이때를 보게 되면은 초반부에는 그냥 직구를 계속적으로 던질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어~ 그~ 뭐~ 이거 시범 경기 기간 동안 보면 대부분 투수들이 별로 성적이 좋지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미리부터 잘 던질 이유가 없으니까 본 게임에서 잘 하면 되니까 그렇죠 본 게임에서 잘 하면 되고 에? 사실 그런 스프링 캠프까지에 대한 기간 등이 지금까지였다라는 거죠. 음. 그동안에 오히려 투자는 탐논리나 여러 가지 이런 사회의 변화, 경제의 변화 과정만을 읽어가면서도 상당히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 등이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투수들이 변하고 던지기 시작하고, 음. 뭐 재구도 재구 제구 어떤 구석구석 코너를 찌르는 재구를 한다던가 네. 어려움이 이제 커지게 되니까 음. 투자자분들 이제는 골라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골라치려면 카운트가 몰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상황도 모든 난 아이고 난 그냥 뭐그 삼진 당하고 말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볼을 골라내는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공이 올때 칠수 있는 그 카운트를 조금 음.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네. 이런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한 게임을 하는 건 맞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저... 주식시장은 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동안에는 네. 어, 어떤 어 사회의 변화나 네. 어떤 경기부양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왔었었는데 네. 주식이다라는 거는 기업이익의 함수고 네.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나서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야 경기부양을 이렇게 쓰고 사회가 이렇게 변하면 경제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지는 거야 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다그 마치 제 경주를 시켜 왔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음. 진짜 본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네. 이게 개별적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이 대응을 잘해서 정말 그렇게 선도에 나선 것인지 음. 아니면 그냥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야 나도 그런 거할수 있어 네. 하고 했다가 결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게 될지 이런 음. 것들이 이제 발라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내용에서 네. 제가 3월 타이틀의그 전망은 발목 잡던 실적이 손목 잡는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laughs> 일분기 네. 실적 시즌 이제 3월 달은 프리어닝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요 프리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동안에 못 사셨었던 것들, 네. 그리고 사 사보고 싶었는데 너무 올라서 못 샀던 것들 네. 이런 거 골라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발목 잡던 실적이 제 뒷목을 지금 잡고 아. <laughs> 잡게 만들고 있거든요. <laughs> 그거는 이제 주가 때문에 그러신 거고 <laughs> 뒷목을 막 지금 잡고 네.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지금 뒷목 잡게 되는 그 주가를 끌어올려야 될 것이 결국은 또 실적이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실적. 그거를 발라내는 작업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실적 좋은 데를 하여튼 꼭좀 찾아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네. 이번에 1, 실적,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음. 그 실적에 잘 나온 거를 가지고 올해 네. 연간 전체를 말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그 기업들이 뭔가 성장에 대한 아이템을 장착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음. 그 내용을 가지고 22년, 2 3년것그 그림들을 네. 그려가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음. 그런데다가 최근에 코스피가 3천이 깨지면서 뒤를 후퇴했다. 네. 주가가 일정 가격 조정이 나왔다. 더 싸진 거죠. 살 기회 그렇죠. 살기이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 나이살 길이란 말 때문에 제가 지금, 네. 지금 <laughs> 그래서 얼마나 많이 들어갔다. 지금 문제는 네. 지금 이제 뭔가 코너에 네. 몰린 것 같고 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주식이 대부분 100% 가까이를 갖고 계신 경우라는 어, 맞습니다.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최소한 30%나 여차하면 한50% 정도의 현금을 갖고 계신다라면은 네. 지금 앞으로 3 삼월달에 시작될 이 프리 어닝 시즌 기간 동안 음. 어느 놈이 조금 똘똘한지를 음.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검증되고 확인이 됐다라면은 음. 지수가 2천, 어, 3천이 붕괴됐던 2,900선까지 밀리든지간에 네. 걔는 사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네. 지난해 내가 놓쳤었던 사이클을 네. 있게 되실 어, 조금 보상받게 되는 부분이 음. 될 수가 있고 오늘의 지금의 상황이 되게 당황스럽고 어색하다라고 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장세에서 다 알고 계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지금 유동성 장세라는 거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돈이 풍부하니까 장이 가고 있어요 네. 우리 아직 실적 장세 제대로만 못 봤거든요 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 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과 같은 조정이 그렇죠. 아, 원래 그래요? 리플레이션 과정이라는 거죠. 아. 너무 올라간 주식들을 약간 누그러뜨리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유 없이 올랐었던 것들을 네. 다시 한번 밟아줘야 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아. 대한 부분이 어, 뭔가 의사 결정을 내려야만 시기다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네. 2021년 타임테이블 상에서 음. 충분히 겪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제가 음.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 주가가 3개월 연속 평균 수익률이 10%가 넘었었었어요. 아뭐 11월 예. 뭐 12월 뭐 주가가 뭐. 영원히 폭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결국은 네. 약간의 그 뒤로 후퇴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네. 부분인 거고 문제는 후퇴할 때 쫄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 부분을 조금 상세하기 위해서 네. 제가 3월 전망 자료에서는 음. 실적에 대한 부분, 이거를 네. 좀더 음.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망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 9페이지에서 제가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역시 어,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통신 서비스. 가운데의 차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하고 전통 통신 사업자들로 분류된 게이 통신 서비스 섹터거든요. 이 해당되는 산업이 네. 1년의 그 순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2조에서 3조 사이였었어요. 2조 정도였었어요. 통신 2조는. 서비스요? 네네네네.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해당되는 산업 실적이 4조 대로 점프업을 합니다. 어떤 회사들이 여기 있다고요? 여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아 통신 서비스. 예, 통신 서비스. 아, 플랫폼 기업들. KTSK 이런 거 아니고요? 그렇죠. 아, 걔네들도 들어와 있고요. 아그 친구들도 들어와 예, 있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 이 분야가 확실히 뭔가 이익의 레벨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뭐, SK, LG, 뭐, KT, 여기는 어쨌든 이익이 거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대로 그냥 거기서 거기죠 네, 그러니까 거기 빼고 네. 나머지가 그럼 늘어난다는 거니까 네이버 착하고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NC 소프트나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다 네네.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것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이 좋아지더라도 이번에 그 실적 시즌에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네네. 뭔가 다른 남다른 의미를 갖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음. 그냥 경제 심리가 좋아지고 작년에 억눌렸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좋아지는 것들 이거는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음. 빠지면 무조건 사야 되는 것들은 음.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것들은 빠질 네. 면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잠깐 좋아졌다가 또 가라앉을 위험이 있는 산업들과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는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때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laughs> 그 그러니까 이제 주린이로서 네네네네네. 약간 좀 어리광 좀 한번 좀 부리자면. 네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어, 좀더돋보이는 회사들을 잘 찾아서, 그 회사들이 제 투자하는 너무나 옳은 말씀인데, 네네네. 그래서 잘 찾아보니까 음. 그 친구들은 이미 많이 올라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럼 그 친구들이 올랐지만, 이 친구들이 더 갈래나? 가는 애들이 더 가겠지? 하고 이제 갔더니, 네네. 한참 쉬고 있어요. 네네네네. 아, 그래서 이 친구 아니구나. 그래서 네네. 이제 다시 이제 밑에서 잘 찾아서 어떻게 든는지 골랐더니 음. 또 제가 내렸던 그 친구 또 잠깐 쉬었다 계속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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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반복이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생각하시는 답답함을 네. 제가 그냥 바로 그냥 설명을 드리죠. 12페이지에서 설명... 제가 그런 내용도 해놨는데 네, 네. 이제 우리가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네. 투자를 하다 보면 뭐 모든 산업이 다 좋대죠. 네. 네? 경제 좋아지고 그러는데 다안 좋다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뭐 지금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드린 말씀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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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널리스트죠 분야별로 다 부르면 그 분야에 안 좋다는 분들이 없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 좋아진다 이런 건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포스트 코로나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음. 음. 정말 본질적으로 좋아지는 것과 네. 그냥 경기가 잠깐 나아지니까 그거에 떠밀려서 좋아지는 거하고는 구분져서 보자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이 12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는 아, 이건 뭡니까? 어, 뭔가 이제 어, 추세를 갖고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과 네. 사이클이 있는 것과는 조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아.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서 매번 이제 그 반도체는 언제든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경제가 좋아, 좋아져도 좋다라고 그러고 경제가 안 좋다도 좋다라고 그랬니다 그런데 네, 사실 그런 산업이 네. 그런 산업이 반도체가 유일한데 아.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네. 그냥 뭐야 그러,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네. 그러면 왜 반도체가 그런 평가를 받냐면은 네. 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일종의 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함부로 손을 안 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가 가정으로... 손을 안된다는건 팔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그런 거는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전자가 얼어지면 그 밑에는 더 죽어나겠죠 음. 그러니까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 생존하는 거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네. 전자 같은 주식이 뭐가 있냐 음. 이걸 찾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에 지금 최대한 많이 근접하고 있는 거가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아, 아까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렇죠 아. 물론 이들도 아직 의무 의혹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번 팬데믹 상황을 겪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밸류를 플랫폼 음. 기업들이 다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네. 일종의 밸류 블랙홀입니다 지금 음.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의 잠재력을 우리가 어, 속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고 네. 여기에 지금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음. 바로 전기차와 배터리죠. 아, 네. 네네네. 그래서 작년부터 실적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음. 이쪽도 유망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망하다는 점은 동의는 하고 있는데 음. 아직 검증의 시간이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 좋은 것 같죠. 음. 그런데 이 해당되는 분야에서 우리가 1등이야라고 물어보면 아직 경쟁의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경쟁의 글로벌 시간. 기업들과의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지금은. 음. 음. 그러면 이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 해당되는 분야가 반도체처럼 될 거예요. 음.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네. 그냥 순환적으로 봤었을 때 이익이 커진다. 음. 모멘텀 측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 정도로만 네네. 봐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반도체처럼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두 회사가 남아서 막 전세계 제패하고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쉽지는 않죠. 자동차는 그렇게는 안갈것같아 이거는 뭐말 그대로 네. 기업도 알아서 어, 기업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네.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네. 뭐 다른 나라의 상황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이제 그런 나라의 상황 등을 네. 우리가 또어 상황에 따라서 운도 따라야 네.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자동차는 아마 개인들을 직접 만나는.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거잖아요. 반도체야, 그렇죠. 솔직히 뭐 삼성에 뭐 들어가는지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핸드폰에뭐 들어가는지 네네네. 모르니까 그냥 네네네네. 주는 대로 쓰지만. 맞습니다. 아마 자동차는 그 수많은 개인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라 뭐 네네. 몇몇 업체가 완전히 장악하고 이거는 나는 조금 그렇죠.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네. 우선 어느 정도의 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 중요하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올해 1월달에 뭐 애플카 이슈 때문에 현대차. 네. 뭐 기아차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갈 때도 음. 정말 그 수많은 밸류를 전부 다 흡수할 것처럼 보였지만 음.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얘한테 상단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네. 생각해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다른 산업들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조금 이익 측면에서 네. 올해는 조금 좋게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네. 소비재 쪽. 소비재. 네, 소비재 쪽이 지난해 부실을 많이 떨고 넘어온 산업들 중에 하나이고 네? 올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의 활동이 개선된다면은 네. 소비재 쪽에 대한 숫자 변화 등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니까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안 됐던 쪽의 소비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잘 팔렸던 뭐 HMR 이런 거는 그렇죠.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유통 산업이나 네. 이 소비자, 소비와 관련된 산업들이. 네. 지금의 이 팬더믹 상황을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음.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나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진행했었던 것들이 상당히 효율이 높은 아이템 등을 많이 장착을 시켜놨어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잘 되고 있는데 뭔가 정상적인 소비 활동도 재개가 된다라고 만약에 더해지게 본다라면은 네. 숫자가 올라가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라는 거죠. 음. 오늘도 아시겠지만 요거 여의도에 더 현대 아, 백... 가오픈했다라는 예, 예, 예. 얘기하면서 네.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뭐 줄을 줄들 쓰는 거는 기본이었었고 아, 실제 오픈은 이번 주 금요일인데 음... 그런 변화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의 어떤 안정적인 음... 방역 환경만 갖춰지게 된다라면 그런 네네.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잠재력들이 아... 주가에서도 나타나지 있습니다. 어떤 될수 회사들이 있다면. 근데 대체로 소비자들이요뭐뭐 뭐 여기에는 화장품도 네. 들어가 기초소비자에 화장품. 해당되는 것들 음... 뭐 그리고 이제 유통산업들 유통.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면서 음. 음. 최근에도 보면 신세계나 이마트 뭐그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네.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럼 오프라인의 유통망도 갖고 있으면서 온라인으로도 잘 해왔던 회사 이런 회사도 괜찮은 아이디어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음. 과거에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네. 그 일반 전통 유통 산업들과 이런 그 온라인 사업들과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네. 기존의 전통 산업 등은 공간을 지배하려고 그랬어요. 음. 백화점 세워 놓고 사람을 많이 오게 하면은 음. 알아서 돈들을 쓰고 갈 테니까는 네네네네. 어 이익이 늘어날 거고 네. 여기서 벌면 다른 데또 지점 내면 되지라는 식으로 이제 해 왔었던 거죠. 네네. 근데 온라인 유통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야 그런 거다 필요 없어. 음. 우리는 시간을 지배할 거야. 음음. 정해진 시간만 쇼핑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쇼핑하게 만들겠어라고 했었던 정해줘. 것이 네. 온라인 쇼핑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오프라인 유통들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변화되는 조짐 등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음. 어~ 이 소비재 산업에 그동안 이제 좀이 팬더믹 상황에서 받았었던 스트레스를 음.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음. 이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될수 있는 여지 등이 큽니다 네. 그리고 네. 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네. 이제 일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3월달에 많은 보고서들을 내놓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너무 앞서 나가서 보고서가 나왔었던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음. 대신에 3월달에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들은 탐방 갔다 온 것들에 대한 코멘트들. 아, 기업 탐방을 네. 애널리스트들이 다녀 왔을 때 뭐라고 해놓는지 어, 그렇죠. 그래서 오, 탐방 쓸 때. 네 솔직히 진짜 좋아서 이제 좋다고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네. 조금 그렇지 않은데도 좋다고 쓸 수도 있을 거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어, 관계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거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탐방 노트만 보시지 말고 바로 네. 그전 자료들을 조금 몇, 가, 몇 가지는 좀 보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아이템과 동일한 내용이다라면은 음. 그냥 한번 갔다 온 거죠. 아, 전에 거 보고 이 자료를 봤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그 전에 썼었던 자료들을 쉽게 검색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에이. 그렇게 되면 그 전자료하고 비교해서 별로 변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음. 뭐 제목의 요약 내용만 몇 개만 비교해 보셔도 쉽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근데 네. 탐방 내용에 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거나 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 그 얘기는 아. 애널리스트가 이제 탐방을 다녀와서 생각해 보고 네. 조금 더이 아이디어를 추가를 해서 음. 좋은 내용을 쓰겠다라는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거나 음. 없거든요. 아, 이런 건좀팁좀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이런 네. 내용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의 조정을 받게 되면 네. 이런 상황이 나 왔을 때 내가 그동안에 사보지 못했었던 기업들 전부 다 음. 출력하셔서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시고요 네, 네. 목표가들 이미 많이 올려놨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 가격들 벌어졌었을 때 네.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인데 네. 목표주가하고 괴리가 벌어지면 다시 또 한번 볼 거지 않습니까? <laughs> 네, 네. 그리고 좋은 거라도 뭐 하나 네. 또 좋은 거나 내용이 네. 있으면 또 네. 보고서가 코멘트가 될 거란 얘긴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적하시면은. <laughs> 음... 아~ 좀 이제 못 사봤던 것들 그리고 네. 손이 잘안 나갔었던 것들을 음. 이제 한번 사볼 수 있는 기회가 음. 오늘과 지금 이제 (2월) 후반부에 나오는 이런 조정 환경에서 네. 투자자분들에게 제공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저~ 괴롭히려고 드린 질문은 아니고 어, 아닙니다 예. 뭐~ 오늘은 오늘 같은 때는 <laughs> 다 설명을 주셔도 <웃음> <웃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정이 네네. 아~ 이거 답답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음. 얼마나 온다는 거예요 오면. 음, 어, 우선은 지금 아직 네. 두달 정도 지났잖아요. 조정 온지가 그렇죠. 그두달은안된것 두 같은데? 그니까 이제 사실 아, 뭐 마이너스 수익률 개념으로만 놓고 보면 네. 아직 제대로 된 조정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안 나왔습니다. 아, 근데 쭉 올라가다 이제 그 꺾인 게한두달 정도 나왔습니다. 그 이제 말씀이신데. 투자자분들이 네. 눈높이를 어디에다 맞추셨는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는 없고. 네. 네. 지난해 연말 종가 지수가 이제 2,800 후반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900에서 시작해서 왔었으니까 아직도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는 네. 플러스예요. 네. 그리고 저도 이 3월 자료 쓰면서 음. 이제 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받게 된게 이제 정확히 한 1년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전 이맘때가 코스피가 딱 2,000이었어요. 아. 영향 받기 전. 그렇죠. 네. 이제 막뭐 조금씩 뭐 뭐 일본에서도 발견이 시작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서부터 네. 이제 맞아요. 주가가 내리 딱 지금 그 1년 전 지금이 2 0 0 0이었었고요 네. 여기서부터 밀려 내려가다가 3월 중순에 1,500을 한번 봤었었던 거죠. <laughs>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이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건데. 네. 어, 3 2 0 0선의 눈높이를 갖고 계시면은 지금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조금 과했던 것들을 조금 꺼트린 정도의 의미라고볼 수가 있고 네. 시장은 약간의 좀숨 고르기 정도에 대한 의미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참석하셨던 분이 건강한 조정 얘기는 건강한 조정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뼈 아픈 조정밖에 사실은 <laughs> 없어요 네. 근데 조정은 전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 다 같이 겪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문제는 이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음. 정상화되는 국면에 빠른 회복의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음.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부분 등을 조언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3월은 상당히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3월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실적이나 이런 내용으로 보면 좋은 부분 등이 가, 내재되어 있는데 3월은 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네. 그렇고 여러, 좀 경제 외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오게 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장에 한동안은 신경을 잘 안쓰, 안 시장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았었던 뉴스들이 네. 잘 보이게 되는 상황에 조금 위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음, 음. 그 변동성 상황에서 이제 견딜 수 있는 카드를 갖고 계시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나, 지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뒤 어떤 일시적인 어떤 후퇴 상황 등이 음. 연말까지 계속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음. 대신 올해 장을 더 확장세로 이어가게 되고 네. 실적 장에 대한 움직임이 실적 장세에 진입한다라는 부분을 사, 뭐 사천을 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음. 않아요. 시장은 네. 3,000에서 3,200엔만 꾸준하게 머물러도 좋은 시장입니다. 좀더 가면 안 될까요? 네. 지수가 모든 네. 것들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라는 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꾸 오늘 풀어야 하고 설명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laughs> 네, 네. 정말 좋은 타자도 사할을 넘기기가 어렵잖아요. 음. 어? 정말 우수한 타자도 아, 살. 뭐, 힘들죠.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3천에서3,200 정도면 충분해요. 아, 갑자기 그거 뭐 이런 겁니까? 예. 네. 아, 그러니까 지수를 높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다른 의미를 조금 닦은 거에 따라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네. 이 구간에만 안정적으로도 있어도 네. 시장에서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네. 네. 그리고 뭐 어, 20% 30%에 대한 음. 어떤 목표 수익을 갖고 낼수 있는 투자 어, 개별 주식들의 등등자이나 이런 것들은 네네. 언제든지 제공이 된다라는 <laughs> 겁니다. 막판 딱 3분만 더 괴롭히겠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여기서 10%더 빠지면 그건 조정입니까 아니면 하락 시작입니까? 조정이죠. 10%까지는 조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수 있는 조정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제가 또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네. 지금 오늘 3천이 깨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 별 반응을 못, 못 느끼실 텐데 네. 만약에 2,900 선이 깨진다거나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면 네. 그2,900 선을 깨는 거에 대한 이유는 외국인 기관보다는 개인일 가능성이 더 커요. 음. 그러면, 음, 그렇겠죠. 그 이하에서 개인의 매도가 나온다는 라 얘기는 음. 외국인 기관이 드디어 사기 시작한다는 라 얘기거든요. 아. 네. 그러면, 네. 진짜 장이 세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개인이 얼마나 더 사줄까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네. 시장의 여러 3개 주체들 사이에서의 네. 손바뀜과 선순환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손바뀜이 음. 좀 일어나기 어려운 위치에 주가가 위치 지수가 위치해 있다 보니 음. 그 밸런스가 잘안 맞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2900이 깨지게 된다 하시더라도 음. 너무 놀래실 사항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선 이하까지 가면 아이 때부터는 이거는 그냥 하락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 그때는 우리도 다 팔고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도망을 왜, 어떻게 왜 갑니까 <laughs> 아, 도망가야지 못한 <어떡해>. 게 지금 투자 <laughs> 네. 자산 시장은요 네. 적어도 경제가 네. 정점을 향해서 갈때 네.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될 때까지 확장을 해야 돼요 아.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불과 11개월을 위해서 11개월 동안 지금 익어보려고 네. 그 수많은 돈들이 투하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네. 또 하나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여기저기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얘기하잖아요. 네. 물가가 급등하니까 뭐 네. 경제도 큰일 날 수도 있고 특히 주식 시장은 난리 날 거야 음.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하나 정말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올해 IMF도 그렇고 뭐 세계은행도 그렇고 네. 올해 경제는 플러스 성장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못해도 3% 이상 성장을 할 거고 음. 어, 미국 같은 나라도 올해 성장이 음. 그한5%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은 한 8%, 인도는 한10%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니 미국이 5% 성장을 하는데 아. 물가가 저물가일 리가 없잖아요. 아, 어딜 도망가냐 이런 데 그렇죠. 경제가 성장한다는 물가도 한 3%, 4% 물가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가 네. 돼요. 그거에, 그걸 가지고 나서 리스크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는 음. 너무 옛날 방식에 대한 어떤 음. 관념에 쌓여서 네. 좀 속임수를 음. 당하신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은 너무 시장에 매몰되실 필요도 없고 네네네. 약간의 여운만을 조금 되찾으신다라면 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은 네. 연초에 못 사봤던 것들. 네. 이것들을 어느 음. 타이밍에서 살 건가 아, 고유 고민을 시작하시는 것이 좀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걸잘 골라내시기 위해서는 또 우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laughs> 뭐 좋은 분들의 말씀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좋은 분들의 책. 우리 김영일 선생님도 책 있지 않습니까? 아유 뭐 이제는 나온지도 한참 됐고 더 좋은 책들이 <laughs> 많이 나와서요 <웃음> 네, 네. <웃음> 아, 그렇죠. 좋은 책들, 좋은 강의들, 좋은 방송들 많이. 예, 꾸준히 찾아 들으시고 보시고 해주시고 또 가끔 뭐 이렇게 너무 자, 자극적인 뭐 유튜브니 무슨 저뭐 블로그니 이런데에 현혹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이었습니다. 예, 꼭좀 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 어려운 날또 어렵게 출연해 주셔서 저의 에, 혹은 무례하거나 약간은 좀 음, 아닙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질문들 워낙 답답해서 드렸다고 네. 워낙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답답해하시니까 대신 좀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주신 교보진권의 김영렬 센터장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 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 TV 주식 대학 봄 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 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